자, 오늘은 라이젠 7 7800X3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RTX 4070 슈퍼가 들어간 컴퓨터 견적을 한번 볼 건데, 대략 가격이 거의 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시청자분이 견적을 짜주셨는데, 온라인 게임 원컴 방송을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초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하죠. 특히 온라인 게임을 원컴으로 방송한다고 하면은 게임도 해야 되고 방송 송출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녹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CPU가 빡세게 돌아갑니다. 보통 이런 경우 2컴으로 하는데, 1컴으로 하려면 CPU가 굉장히 고생하죠. 못하는 건 아니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예산은 대략 270 정도 잡고 있어요. 자, 라이젠 7800 X3D로 맞추려고 하는데, 메인보드도 와이파이 있는 걸로 골랐는데, 토마호크가 좋을까요? 박격포가 좋을까요?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토마호크랑 박격포는 뭐둘다뭐 성능 차이는 거의 없는데, 토마호크가 좀더뭐 오디오나 뭐 이런 부분 옵션이 좀더 좋아가지고 토마호크가 좀더 비싸요. 근데 뭐 성능적 차이는 거의 없고, 대부분 방송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따로 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박격포로 가나 토마호크로 가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참고로 둘다 써보지 못했어요. 비싼 거라. 여기서 메모리도 딱히 오버 안 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DDR5 5600 시금치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버할 수 있는 팅그룹 DDR5 6000 이걸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이제 시금치가 뭐냐면 그냥 삼성 메모리죠. 삼성 메모리가 초록색이라서 그 시금치라 그러고, 저는 이왕이면 그래도 방송컴이면 또 고사양 컴퓨터니까 이왕 고사양으로 갈 거면 오버할 수 있는 걸로. 오버하면 성능 차이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있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가능하면 메모리는 오버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걸로 가나 거의 성능에 뭐 거의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시는 걸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쿨이 좋을까요? 공랭이 좋을까요? 자, 그럼 먼저 사양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차이점이, 위에 거는 가격이 270만 원, 밑에 거는 290만 원인데, 비싼 걸로 볼게요. 좋은 걸로 보도록 합시다. 자, CPU가 라이젠 5 5세대 7800X3D 66만 원짜리인데, 원가는 지금 더 싸네요. 다다와 최저가는 58만 원인데, 아까 전에 시청자분이 적어주신 거에는 66만 원, 65만 원으로 여기 좀, 견적가가 좀 비싸게 들어가 있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어쨌든 가격 차이가 좀 10만 원이 나는데 왜 나냐 이거. AM5 속도 좋죠? 이게 공정이 5나노 공정. 와, 진짜 공정 좋다. 그리고 8코어 16스레드. 와, 옛날에는 이제 i7 CPU만 해도 4코어 8스레드였는데, 이거는 거의 더블이죠. 8코어 16스레드면 거의 최강입니다, 최강. 자, 그리고 라이젠 7 7800X3D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라이젠 5 5600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25% 정도 성능이 더 뛰어나고, 게이밍 점수가 117. 와, 엄청나. 여기는 93에 비해서 117.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도 118, 119로 성능이 진짜 뛰어난 CPU예요. 특히 보시면 전체 CPU 1440개 중에 25번째로 성능이 높은 진짜 고사양 CPU라고 볼수 있죠. 정말 갖고 싶은 탐나는 CPU입니다. 어쨌든 CPU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토마호크 와이파이. 자, 이 사진이 B650 토마호크 와이파이 사진인데, 특이한 점이 이 부분, 단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두께가 두껍죠? 이 부분이 조금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8번에 요 부분, 금세 요거 안테나 꼽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광출력 단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보통 HDMI만 있는데, 여기 디스플레이 포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이런 부분도 조금 일반 메인보드랑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옵션이 좀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거죠. 뭐, 기능이 많아서 나쁠 건 없죠. 있으면 좋긴 한데, 문제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메모리는 뭐, 그냥, 팀그룹, DDR5 6000, 32기가 들어갔습니다. 32기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RTX 4070 슈퍼. 굉장히 좋은 거 들어갔죠? 100만 원짜리. 크, 진짜 좋다. 이거는 가격 만나보자. 자, MSI RTX 4070 슈퍼가 지금 97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시청자분이 뽑아주신 데는 100만 원. 여기 약간 조금 견적이 좀 이상한데요. 견적이 시세보다 CPU도 그렇고 좀 비싸게 나오는 부분이 있네.
토마호크는 아까 얼마였지? 토마호크는 32만원인데, 32만원에 33만원. 좀 비싸게 나오네. 자파도 MSI 거, 850W짜리인가 봐. 14만 8천원짜리 좋은 거 들어갔고. 쿨러. 이거 쿨러가 이거 없는 제품이라 따로 쿨러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쿨러가, 8만원짜리 제품이 들어갔네요. 제가 쿨러 여러 개 써보지 않아가지고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쿨러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기 순위 안에 있는 쿨러를 구입하는 걸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본인이 뭐난 특별히 뭐이 디자인이나 이 모델이 더 좋다고 하면은 그거를 구입할 수도 있죠. 이것도 보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굉장히 좀 예쁘게 나온 쿨러인 것 같고, 그다음에 SSD도 뭐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조금 여기 견적이 다나와 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나와 샵이 이거 언제 한 건지, 3월 13일이면 어제 한 건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측정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견적을 뽑았으면 이 견적 가지고 다른 판매자한테도 문의를 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좀더 내려갈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17만 7천 원에 들어가 있는데, 중고나라 같은 데서 윈도우 키 검색하면 윈도우 뭐키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 9,900원에서 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구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을 거의 뭐 17만원, 16만원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립비가 좀 들어갔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 가격이 290만원, 거의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게임 방송을 할 정도면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각 부품들이 거의 맥시멈으로 최대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게임할 때보다는 좀더 빡센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성비보다는 좀더 품질 좋은 제품 사용하는 거 저는 찬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 AS 잘 되는 회사 걸로 구입하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MSI 제품이 많이 들어갔는데, MSI도 뭐 국내 총판 잘돼 있고, 여기도 AS가 잘 되기 때문에 괜찮게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잘 짜신 것 같고, 가격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세 최저가 확인해 보고, 이 가격보다 조금 많이 비싼 부분이 좀 보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가표가 실제 최저가 단가표는 아니고, 다나와 샵에서 제공하는 단가표라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 하면은 이 가격보다 한 30, 4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빡보님이 올려주신 300만원짜리 컴퓨터 견적 한번 봤고요. 새 컴퓨터 구입하셔서 방송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 컴퓨터가 너무 사양이 좋아서 저도 굉장히 탐나고, 이거 견적 보고 나서 저도 제가 컴퓨터 솔직히 좀 바꾸고 싶어졌어. 특히 저도 CPU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데, 저도 CPU를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뭐 통장 잔고 생각하면 참아야지 뭐, 그쵸?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언제든 질문과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 질문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